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이고요.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현 시각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세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리플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붉은기로 가득 찼었는데 시장의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 전환한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 오늘장에서 3,300억 달러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9.4%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붉은기를 연출하던 조금 전과 달리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과 테더, 트론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상위 10위권 내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 순위 OKEX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디지피닉스가 3위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업비트는 30위권에서 거래량 22%가량 줄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국내 시세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조금 더 뚜렷합니다. 빗썸에서 1,288만원, 업비트에서 1,287만 3천원서 기록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무비블록과 코스모코인이 8%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론은 2%대로 오르고 있네요. 오늘장의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만 달러다, 4만 달러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격이 갈 것이다 라는 뉴스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뉴스들은 많이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그런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테더의 공급량이 늘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더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테더의 공급량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약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그넷 효과처럼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이렇게 갭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 조금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570달러 정도의 갭이 또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살짝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현재 다시 0.99%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가격에 대한 것보다 업계 소식이 조금 더 많아서 전해드리면요. 일단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소식이 CCN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떤 소식이냐면 어제 전해드렸던 FATF 관련된 소식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거래소들이 KYC 인증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중소거래소들에게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원화 신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빗썸, 코인원, 코빗이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입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실명 계좌 인증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래소들은 상관이 없지만 더 많은 거래소들이 사실 지금 실명 인증에 있어서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FATF의 규제 권고안이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에서 주요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중소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전화진 위원장의 인터뷰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규제를 시작하고 나서 한국 시장이 좀 많이 주춤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G20 정상회담
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규제가 나온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한 것이 한국 정부의 규제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센터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SDC를 발행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죠. 테더지만 후발주자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USDC입니다. USDC 같은 경우는 서클이 런칭을 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를 이룬 그런 코인이기 때문이죠. 테더가 아직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투명성 이슈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센터의 컨소시엄은 AML이나 KYC 같은 투명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USDC 코인이 조금 더 투명성을 갖춘 컨소시엄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면 향후 테더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크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여러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좀 빛을 발하는 와중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요, 리브라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리브라가 7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또 소식들이 나오게 됐네요.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서면서 리브라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오고 갈 텐데요. 이 날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 오늘 상위권 10위에 다시 진출을 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코인 중 하나여서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트론 가격이 최근 며칠간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 세 가지를 CCN이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트론 파운데이션에서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일간 거래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성장세가 크다고 합니다. 이오스나 이더리움을 늘 경쟁자로 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트론이 이더리움과 이오스의 기록을 따라잡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트론 블록체인에서 네, 거래를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 트론의 가격이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E 거래소의 7월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실 텐데요. 2.92% 오른 11,265선의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승세로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속적인 가격 흐름들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저희의 뉴스들 좀 더 빨리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